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 자, 스노보드를 타면서 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타야 될지 혹은 내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방향이 나에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바인딩은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특별히 바인딩을 세팅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너코 시스템의 SP 바인딩 그리고 실제로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브랜드의 바인딩이 바로 플럭스의 바인딩. 그리고 버튼은 바인딩 자체는 체결이 어렵진 않지만 그 디스크가 실제로 바인딩을 체결해야 되는 데크의 모양이 데크 인서트 홀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브랜드와 다릅니다. 그래서 버튼의 데크를 가지고 플럭스와 버튼의 바인딩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나의 스탠스와 나의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스노우보드를 내가 구입을 할 거예요. 혹은 렌탈을 할 겁니다. 자, 나는 어떤 방향으로 타야 될까요? 간혹 자신의 중심축발 그리고 디딤발이라고 얘기하는 발의 축을 결정하는 아주 오래된 방식 중 하나가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에서 사람이 밀었을 때 본인의 축이 되는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발을 진행 방향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초보자분들한테 어떻게 세팅을 해드리냐면 저는 주 중심축발보다는 주 시야를 위주로 세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주 시야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왼쪽의 시야 각과 그리고 오른쪽의 시야 각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현저하게 편차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본인이 일자로 서 있으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딱 밀어 보시면 어느 쪽은 좀 더 앞에 와야 손이 보이고 어느 쪽은 좀 더 뒤에 가도 손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시야를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자, 시선은 정면에 고정하시고 어깨 놀이만큼 발을 벌리신 후 팔을 벌리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손끝을 바라봤을 때 자, 손끝과 이 뒤쪽의 시야가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체크하시고 오른쪽도 똑같이 이쪽 뒤에 부분, 내 손 뒷부분의 시야와 손끝의 시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왼쪽과 오른쪽 중에 고개의 돌림성이 좀 더 부드러운 쪽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으로 본인의 진행 방향을 삼으시는 게 본인이 스노우보드를 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안전하게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단방향, 진행성 방향을 두고 타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보통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자신의 주 스탠스를 두고 스노우보드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서 가려지는 시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시야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시야 쪽으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스탠스 폭과 그리고 어깨 넓이, 그러니까 자신의 스탠스 폭, 실제로 왼발과 오른발 사이의 간격은 보통은 발바닥부터 무릎 윗까지의 높이를 체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발바닥 그리고 본인의 무릎 높이까지 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다만 덕 스탠스나 뒷발이 0도인 세팅일 때는 본인의 무릎 높이에서 플러스 2cm 내외에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향이라고 얘기하죠. 앞발과 뒷발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세팅하는 방법에서는 스탠스 각, 그러니까 앵글의 각이 점점 세질수록 나의 스탠스 폭은 좁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탠스 폭은 무릎 높이까지를 기준으로 3대, 자, 전향으로 놓을 경우는 마이너스 2cm, 그리고 덕이나 제로 세팅을 할 경우는 플러스 2cm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일단은 바인딩을 세팅하기 전에 본인의 부츠 사이즈와 그리고 바인딩의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의 바인딩은 이렇게 앞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스텝의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왼쪽만 있는 브랜드가 있고 양쪽이 다 존재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바인딩을 세팅하시기 전에 본인의 바인딩의
본인의 부추를 체결해보고 스트랩의 길이, 스트랩이 정중앙에 정확히 포진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체크가 끝나셨으면 자 부추를 올려봤을 때 앞과 뒤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생기는지를 꼭 체크해보시고 대략적으로 내가 프론트 쪽으로 쏠려야 될지 아니면 백사이드 쪽으로 쏠려야 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럭스 바인딩입니다. 플럭스 바인딩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노멀 디스크 사이즈고 그렇게 뭐 특별히 특이점은 없죠. 다만 자 버튼과 혼용되는 툴 그리고 일반적인 2x4 2 곱하기 4cm의 넓이를 가진 일반적인 4개짜리 홀에 맞는 디스크 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플럭스 바인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마킹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딩들은 구멍이 3개면 이 가운데가 센터라인입니다. 하지만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론트, 그러니까 발가락 앞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싶다 하시면 세팅하신 채에서 얘를 위쪽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백사이드 쪽, 뒤꿈치 쪽으로 중심축을 더 내리고 싶어 그러면 똑같이 이 마킹된 것을 중심축, 내가 가고자 하는 깃발 쪽의 중심축에 놓고 여기에서 뒤로 한 칸, 두 칸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놓고 가운데 세팅했을 때는 세팅의 센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얀색 마킹이 된 것을 체크하시고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홀 라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투홀 라인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다만 스탠스폭, 정중앙에 스탠스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 간격과 요 간격은 동일합니다. 좌우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튼으로 세팅을 하실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팅하셔도 돼요. 다만 얘는 정중앙, 센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얘는 5분의 4 정도가 뒤로 밀려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뒤쪽으로 조금 더 빠지는 거죠. 세팅이 버튼에선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자 앞쪽 간격으로 간격이 더 멀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요 간격과 요 간격은 다르죠. 이만큼이 더 튀어나와 있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돌리시면 자 요 간격은 짧아지고 요 간격은 확실히 멀어지죠. 이만큼이 그래서 홀이 요 가운데 9개씩 2개씩 뚫려 있는 건 버튼용입니다. 버튼에서 나오는 데크에 플럭스 바인딩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정센터 내 부추는 보통은 스몰 사이즈 그러니까 물론 DS와 XF, XV의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정센터에 맞추는 게 사이즈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몰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그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는 65 정도면 거의 정중앙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앙 세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리고 앞쪽이나 뒤쪽으로 미실 때는 요 방향과 요 방향 꼭 생각하시고 일반적인 2x4 홀에서는 요 센터가 하얀색 마킹된 곳이 센터 라인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투홀 디스크 지금은 버튼 데크로 제가 보여드리지만 자 일반적인 투홀 디스크에서는 바인딩 나사 너트를 조이실 때 뭐 특별히 아주 크게 신경 써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자 한쪽을 만약에 잠그시고 또 한쪽을 잠그셔야 되죠. 요걸 잠그실 때 일반적으로 너무 강한 힘으로 한쪽을 다 잠가 놓으시고 나머지 쪽을 잠그시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양쪽에 하중 밸런스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드러운 힘으로 적당히 잠가서 손가락으로 돌렸을 때 얘가 고정이 됐으면 좌우를 조금씩 계속 번갈아가면서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2x4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체 나사의 4개를 대각방향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잠그시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그시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잠그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의 앵글 각도, 그러니까 나의 바인딩의 각도는 난 몇 도로 세팅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노멀한 건 뭐 15도 0도, 12도 0도 정도를 저희는 보편적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스노우보드를 즐기시기 시작하셔서 베이직 카빙 들어가시는 분들은 뒷발을 제로나 아니면 전향으로 돌리는 것보다 살짝 더불어 3도에서 6도, 9도 내외에서 잠가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턴의 방향에서 뒷발이 덜 따라오느냐 아니면 더 많이 따라오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뒷발의 각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도 세팅을 하실 때 나는 어느 포지션이 더 편하다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진행방향에서 쓰셔서 한쪽에 진행방향이 나왔으면 그쪽에 발의 각도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어깨가 살짝 열린 상태에서, 자, 뒷발을 정면과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의 허리의 움직임과, 그리고 뒷발을 좀 더 안으로 놓았을 때의 허리의 움직임, 뒷발을 반대로 잠가 놨을 때의 허리의 움직임, 어느 쪽에서 부하가 걸리시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시는데 아주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바인딩은 3도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브랜드마다 디스크에 표기된 브랜드가 있고 베이스 플레이트, 그러니까 바인딩 자체에 표기가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0도부터 자, 3도, 6도, 9도, 12도, 15도, 18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 레귤러의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본인이 바인딩을 바라봤을 때 디스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본인의 진행 방향 각도로 바인딩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3도씩 움직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체결하실 때는 꼭 이 한 칸이 3도씩 움직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전향을 처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덕 스탠스나 아니면 뭐 15대 0도 제로 세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워들 안 하시는데, 전향 세팅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전향 세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규칙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전향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뒷발을 0도, 앞발을 27도에서 30도 내외로 맞춰드리는 편이고, 난 처음부터 정확한 스탠스로 정확한 자세로 전향을 즐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36도에 24도까지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편차는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12도에서 15도 내외,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15도 간격, 그리고 적게는 12도 그 내외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바인딩 세팅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버튼 같은 경우는 리플렉스 바인딩,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상태의 가운데 디스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버튼에서는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리플렉스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홀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따로 구멍마다 홀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타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탠스를 조정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런트와 백사이드 쪽에 포지션을 잡을 때는 디스크 구멍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 버튼과 호환되는 EST 바인딩, EST 바인딩은 양쪽 바인딩의 사이드의 나사를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 류의 바인딩들은 앞뒤로 조절하는 것조차도 슬라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현저히 편하고 쉽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버튼의 바인딩 같은 경우는 36도에서 리미트가 걸립니다. 실제 바인딩이 36도, 여기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36도에서 걸리기 때문에 36도 이상을 쓰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인딩을 쓰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바인딩을 그 이상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형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는 세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 세팅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바인딩 세팅을 너무 자주 하셔서 바인딩을 계속 자세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특정한 세팅의 일정 부분 본인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지의 시간 정도는 투자하신 후에 도저히 불편하다고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바꿔보거나 스탠스의 각도를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알아본 플럭스와 그리고 버튼 바인딩의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